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 데이터 통신 시스템 기본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은 자, 여기 맨 먼저 DTE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DC. 자, 여기도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은 자 이제 세 가지 쓰는 거니까 1번 단말 장치 하나 쓰면 되겠고, 2번은 신호 이걸 이제 신호 변환 장치라고도 하고 해선. 종단장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송해선이 되겠죠. 전송해선. 요 세 가지 쓰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 전송기하고 데이터 처리기하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송기에는 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송계예요. 전송계. 처리계는 뭐예요? 처리계는 여기 있는 호스트 같은 거죠. 호스트 같은 게 요거죠. 여기는 DTE, DC, 전송해선, 그 다음에 TCO, CCO. 그래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자, 2번. 자, 데이터 단말 장치의 기능 네 가지. 그래서 요 기능 네 가지.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바로 데이터를 첫 번째는 데이터를 코드. 응? 코드로 변환해주는 ASCII 코드 같은 거 있지?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수신 코드는 수신된 코드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 전송 제어 절차. 전송 제어 절차 기능을 하겠지? 전송 제어는 여기에 TCU에서 여기에 CCU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동기 제어 에러 제어, 흐름 제어 이런 것들을 해주겠죠. 이거는 이제 네 번째는 바로 그 에러 여기서 이제 하나 요거 이런 거를 DTE가 여기 이게 DTE 안에 들어 있는 거니까. 해준다. 이렇게. 이게 전송 제어 절차는 여러분들이 뭐 있었어? HDRC나 BSC,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통신할 겁니까? 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가 해주는 거야. 자, 3번.
DC의 설치 위치와 기능 및 장비를 설명해 봐라. 자, DC는 요게 이제 해선이죠. 요게 해선이야. DC는 해선의 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선 종단 장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데이터 서킷 터미네이팅 이퀴프먼트. 자, 그래서 이게 DC지. 그래서 자, 설치 위치는 해선의 종단이야. 해선의 종단. 그래서 이거의 설치 위치는 해선의 종단이다. 기능은 뭐 하는 거죠? 여기를 요 해선에 맞는 신호 변환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장비가 뭐가 있어요? 이게 해선이 만약에 아날로그 해선이면은 모뎀이라는 장비를 쓰는 거고, 요 해선이 만약에 디지털 해선이면은 DS. 그러니까 요 해선이 뭐냐에 따라서 요 해선이 아날로그다 모뎀, 디지털이다 DSU. 자, 이런 거를 쓴다. 4번. 자, 물리계층 인터페이스 장비 중 DC 기능. 자, DC 기능은 자, 어떤 겁니까? DC는 자, 바로 요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호를 변환하는 기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호와 같은 것 해요. 이게 이제 라인 코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뭐, 요거는 이런 거 해준다. 그 다음에 해선 접속 기능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동기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럭 신호 제공 기능도 한다. 응? 그게 바로 요 DC가 해주는 역할이다. 응? 5번, 중앙처리장치와 다수의 통신해선 사이의 위치해서 전송되는 데이터 송수신 제어와 에러 제어, 흐름 제어를 수행하는 장치는 바로 이거다.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 그래서 CCU.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번, 통신 제어 장치의 기능 5개를 써봐라. 이 통신 제어 장치는 어떤 거 하는 건가요? 아까도 요거 했네요. 응? 하나, 둘, 셋, 쓰고, 그죠? 넷, 해선 제어. 해선 제어. 요 해선 제어 기능도 한다. 해선 제어라는 거는 모뎀 같은 거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모뎀 같은 거를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개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뭐 전송 제어 하나 쓰면 되겠네. 이제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딱 됐지. 이게 이제 CCU가 여기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호스트 컴퓨터고, 이거는 단말 쪽의 컴퓨터지. 그래서 데이터 DT가 어떤 건지 알죠? 자, 7번. 자, 컴퓨터 데이터 통신에서 데이터 처리 형태 세 가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는 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형태는 자, 첫 번째 뭐예요? 일괄 처리하는 게 있겠지. 일괄 처리를 배치 처리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는 시분할 처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타임 세어링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분산 처리.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거를 정리할 수 있겠죠. 8번 정보통신 방식을 간단히 설명 응용예. 그래서 단방향은 심플렉스라 그래요. 심플렉스. 그다음에 이거 심플렉스는 한 방향이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라디오나 같은 거죠. 자, 또 하나는 반인중이라 그러죠. 이거를 영어로 할프 듀플렉스 방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때요? 이게 듀플렉스니까 양쪽 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으나 어떤 시점에서는 한쪽, 한 방향으로만, 전송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무전기 같은 게, 워키토키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알았다 오바 라고 얘기하면은 얘는 전송 안 하고 얘가 이제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오버 그러면은 다시 얘가 이렇게 전송하는 거죠.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전송.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전송하거나 이렇게 전송하는데 동시에 이게 안 되는 거야. 자, 어떤 시점에서 한쪽에서만 전송이 되는 그런 방식이다. 이게 이제 무전기 같은 게 그런 거다. 그런데 전이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풀 듀플렉스라 그러죠. 자, 풀 듀플렉스 방식은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시에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전송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여기에 뭐가 있어? 바로 전화 데이터 통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전화가 이렇게 동시에 주고받을 수가 있어. 이거를 풀 듀플렉스 전이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점 알겠어요? 그 반이중은 한쪽으로만 되는 거야. 그런데 전이중은 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얘기한다.